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엿기름 가루 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싹 내는 보리 있죠? 이게 새싹 보리 씨앗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요. 요건 2kg짜리인데 한 6,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엿기름 가루 만들어서 엿이나 조청 그리고 감주 식혜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새싹 남으면은 새싹 키워서 왜 보리 새싹 있죠? 그거 만들어서 또 드시면 돼요. 이걸 먼저 씻어야 되거든요. 담가서요. 하루 저녁을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불려주면은 싹이 잘 나거든요. 하루 저녁을 이렇게 불린 보리를요. 여기다가 이제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줍니다. 근데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게 점점 불어나기 때문에 넉넉한 바구니 담으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이런 보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자기를 촉촉하게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야지 이게 빨리 안 마르거든요. 새싹 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 끝에 보면은요, 여기 하얀 조그만한 싹의 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 싹의 눈이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요, 물을 이렇게. 이렇게 물을 주고요, 또 이걸 이렇게 덮어줍니다. 이게 말랐잖아요, 보자기가. 마르면 다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올려 뿌려줍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한쪽에 놔두시면 돼요. 베란다나 싱크대비 같은 데 놔두시면 되고요. 콩나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기가 없으면 물기를 계속 주면서 이렇게 꼭 하루를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나절 됐는데도 물이 하나도 없으면 물을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계속 싹이 나올 수 있는 습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싹이 나와야지 보리 안에 있던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찌금이 되고요. 이게 지금 딱 만 하루 반이 지났거든요. 요거를 매일 물을 주고 좀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발뿌리가 내렸고요. 또 집안에 놔두시면 이렇게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발뿌리가 이렇게 내렸는데 서로 있죠.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뿌리가 났지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발뿌리가 아니고 싹이거든요. 이렇게 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에 한번 헹궈 줄게요. 자, 뿌리 많이 내렸죠. 이대로 그냥 계속 물을 줘서 키우면은 보리싹이 됩니다. 몸에 좋은 보리싹. 이렇게 다 풀어집니다. 보리는 겨울에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겨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 여름에 하시게 되면 이게 좀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날씨가 선선할 때 하시고 이렇게 놔두실 때는 베란다나 좀 바람 통하는 곳에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나온 거는 발뿌리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싹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뿌리는 나왔지만 아직 싹이 안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헹궈서 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헹궈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보자기를 덮어두겠습니다. 자, 보자기가 말랐으면 물만 조금 이렇게 축여서 덮어줘요. 베란다에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뿌리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뿌리는 또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 3일째입니다. 이제 뿌리는 빨리 나는데요. 삭은 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이 지금 보이시는 허연 거는 전부 다 뿌리고요. 요 위쪽에 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죠. 요게 한 1cm 정도만 나오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길게 나오면 이 보리 속에 있는 하얀 가루가 영양분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엿기름 가루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엿기름 가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제 조금만 더 나오면 날씨에 따라서 요걸 보면서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빼지 마시고요. 요렇게 싹이 나오는 과정에서 요게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엿질금이 나옵니다. 씻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요. 흙내도 좀 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보리 엿기름 가루 냄새 납니다. 한 번만 헹궈주고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좀 떨어져도 나중에 또 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물 한 번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바구니, 보자기에다가 물 한 번 적셔갖고 놔두면 빨리 마르지 않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이 4일째입니다. 이제 삭이 많이 나서요. 저는 이제 그만하면 될 것 같아요. 온도와 날씨에 따라서 더디게 자랄 수도 있고요. 또 더 잘 빨리 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싹이 한 1cm 미만으로 자랄 때 이때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싹이 보입니다. 뿌리 말고요. 싹을 봐주셔야 돼요. 뿌리는 긴 것과 상관없고 뿌리 반대편에 나온 싹이 여기 뾰족한 요거는 뿌리고요. 요거는 싹입니다. 이렇게 싹이 한 1cm 미만으로 조금 이렇게 짧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짧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씻어서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또 싹이 계속 더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씻어서 말려줘야 됩니다. 그럼 세 번 정도 헹궈주겠습니다. 이렇게 떼시면 돼요. 뿌리와 삭은 이제 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말려서 다 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 씻어도 됩니다. 이거 삭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영양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이 덜 빠졌을 때 보리가루가 영양분인데요. 그 영양분이 더 빠지기 전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게 물기 빠지는 동안에도 삭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어서 대충 있죠. 뽀송뽀송하게 물기만 좀 쭉 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전기장판 위에 말리시거나 아니면 보일러 들어오는 방에다 펼쳐놓고 한 3일 정도 말려줍니다. 이렇게 완전 있죠. 완전 바삭하게 말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베란다에 놓고요. 뽀송뽀송한 상태까지만 말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선 전기장판에 말려보겠습니다. 하루를 베란다에서 이제 말렸는데요.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이제 물기가 없으니까 전기장판 위에서 방에서 이제 말리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전부 방에다 말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리면 됩니다.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렇게 이틀만 말려도요. 이제 이렇게 잘 마르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말았습니다. 후비시면 돼요. 말리시면서 오메가면 오셔서요. 한 번씩 이렇게 후벼주세요. 이렇게 후벼서 나중에 저 바구니에다가요 가루를 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뿌리와 삭은 털어내고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요것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른 겁니다. 이제 2-3일 정도 바싹 말렸습니다. 이거를 후벼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후비시면 손도 아프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후비면은 뿌리와 삭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채로 쳐서 이거는 이제 버리시고요. 이제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방앗간에 들고 가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빠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냉장 보관했다가 쓸 만큼 분쇄기에 갈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싹이 안 떨어지는 건 안 떨어지는 대로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완전히 100% 다 싹과 뿌리를 다 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제 빻으시면 돼요. 2컵 반 넣고요. 자, 이렇게 갈았습니다. 다시 국물팩처럼 이렇게 고운 데다 해야 됩니다. 이게 집에서 분쇄기로 갈면은 엿기름 가루가 좀 많이 곱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망이 좀 고운 곳에다가 묶어줍니다. 2컵 반만 지금 갈았거든요. 오늘 밥솥이 좀 작은 데다가 앉힐 겁니다. 한 5인용 밥솥에다가 이렇게 주물러서 엿기름 가루 물을 뺀 다음에 밥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먹던 밥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밥솥이 좀 작은 겁니다. 한 5인용. 그래서 엿기름 가루도 제가 보리 2컵 반만 갈았고요. 이렇게 부어서 엿기름 가루 물을 이렇게 부어놓은 겁니다. 물은 조금 더 잡아줘도 돼요. 지금 여기 좀 적은 듯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온에 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이대로 한 8시간 정도 이상 놔두시면 돼요.
뿌리와 새싹을 대충 이렇게 털어낸 보리는요, 이런 식으로 팩에 담아서요, 냉장실에 보관해 놓고 쓸 만큼만 냉장고나 꼭 냉동실에 넣어놓고 쓰셔야 됩니다. 여름 되거나 또 날이 더워지거나 하면은요, 쌀벌레가 여기서 생기거든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요. 엿기름가루 마트에 파는 것도요, 여름 되기 전에 미리 몇 봉지 사서 냉동시키거나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마트 같은 데서도 그게 오래 보관되면 그 봉지 안에서도 벌레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방칸이 있으니까 가서 빻으면 되는데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게 방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보관하시면 돼요. 이대로 보관해서 필요하신 만큼만 이렇게 믹서기나 분쇄기 같은 데다가 갈으시면 돼요. 분쇄기나 믹서기를 갈면 이게 껍질까지 곱게 갈아지기 때문에요. 면주머니나 육수 국물팩이거든요. 이중 사이즈 사시면은 이게 딱 맞아요. 한번 쓰시기 딱 좋습니다. 식혜 드시고 싶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해드시면 돼요. 엿기름 가루 내고 식혜 만드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엿기름 가루 맛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